걱정이 됐던 물건들 이제 그런 걱정은 그만. 오랜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새 것처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, 우와 진짜 지워지네요. 우와 신기하다. 그 비법, 슬기로운 정보 달력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. 세개 풀이 된다고요? 낡은 물건을 깨끗하게 탈바꿈하고 싶다는 주부를 찾아갔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저 뭐 보여주실 게 있으시다고? 아, 네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자전거가 목에 이렇게 숨었어요. 맞았나 보네요. 야외에서 오래 보관한 탓에 녹슨 자전거. 아이고, 아직 잘 작동해서 녹만 지우면 좋겠는데요. 아유, 녹이 너무 많은데? 이 녹을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런데 산림 전문가 자전거의 녹을 지우겠다면서 주방으로 가네요. 응? 전문가가 찾은 것은 토마토 케첩과 알루미늄 호일. 케첩? 토마토 케첩이랑 호일? 이 호일만 있으면 녹을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. 케첩과 호일로 녹 제거를 한다? 케첩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? 의문을 품고 제작진이 찾아간 한 사람. 40년 넘게 주물 제조업에 몸담고 계신 사장님. 사장님! 예, 예. 사장님은 녹을 뭘로 지우세요? 우리는 기계로 지웁니다. 기계로? 아, 기계가 있어요? 예, 있어요. 철 성분이 많아 녹이 잘 새는 무쇠 제품을 매일 다룬다는 사장님. 제작진에게 녹 지우는 시범을 보여주신다네요. 기계가 작동하자마자 깨끗이 지워지는 무쇠 냄비에 녹. 표면을 갈아주니 순식간에 강탁이 나는 매끄러운 냄비로 변신. 정말 순식간에 녹이 없어진 모습. 아, 근데 자전거 들고 여기 가기도 참 그렇고. 이천으로도 녹이 지워진 설마. 그런데요. 금지 천문 대전 안 해봤습니다.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지만 일단 한번 지워볼까요? 오, 사장님이 준비한 녹슨 불판. 제작진 이거 먼저 어떻게 녹이 생긴 부분에 케첩을 꼼꼼히 발라. 아, 이거 닦으면 없어진다고요? 진짜? 15분간 기다린 후 알루미늄 호일로 문질러 봤는데요. 과연 그 결과는? 치워지네. 깨끗한 단품도. 어디요? 잔여물을 깨끗하게 닦아 마무리해보니 빨간 녹이 지워지고 깔끔하게 재색을 찾은 고기 불판. 정말 감쪽 같죠? 이거 좀 신기하다. 아, 이거 무슨 원리일까? 사장님이 그럴까요? 꺼내든 것은 공장에서 사용하는 녹이 가득 쓴 철판. 설마 하는 마음으로 철판에 케첩을 바르기 시작하는데요. 녹이 잔뜩 쓸어 힘들 것 같은데 과연 지워졌을까요? 잘 지워졌네. 그래요. 어쩐지 햄버거를 먹고 나면 입안이 개운하더라고요. 크림 들이지 않고 보일로 슥슥 문질러줬을 뿐인데 제거되는 녹. 야, 케첩으로 지우기 전과 후를 비교하니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. 아, 되네요. 신기하죠. 가정에서 쓰는 물건은 케첩으로 지워도 가능하네요. 네, 인정합니다. 토마토 케첩으로 녹 지우기. 아, 진짜 신기하다. 먼저 녹이 쓴 부분에 케첩을 바르고 15분 정도 기다립니다. 엄마 깜짝 놀라시겠어요. 이제 알루미늄 포일을 잘 구겨서 케첩을 바른 부분에 문질러 주는데요. 오, 광이 나요? 이렇게 묻어나죠? 어머. 신기하다. 손쉽게 녹 제거 완료. 케첩과 보일러 녹이 제거되는 이유 무엇일까요? 그래요, 궁금해요.